구대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행사 회복된 가정으로 가게 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정을 설명해 가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해서 은혜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마운드 지키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마운드 지키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마운드가 좋아야 됩니다. 야구를 하게 되면은 불펜에 마운드를 지키는 투수가 좋아야 됩니다. 투수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포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수와 투수가 마음을 잘 맞아야만이 원하는 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의 말이 맞고 포수의 말이 맞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중률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배트를 들고 치려고 나왔는데 이 선수는 직후를 좋아하는 선수라고 알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직후를 안 던져야 됩니다. 커브라든지 너클볼이라든지 다른 걸 던질 수가 있으면 변화구를 던져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운드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감독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적인 방법과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병마와 싸우면서 병마가 들이닥쳐서 귀신을 지배하고 원망과 불평을 품으면 사업이 막히고 가정이 파탄되는 그 가정들,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행태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믿음이 있고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가족 구성 사이에서 정력이 있고 또 뭡니까?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신이 생기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가정의 미움과 시기를 다툼과 분냟과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계속 갖다 줘서 그래서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선포합니다. 가정의 지배한 악한 영은 물러가라. 싹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이 방송을 듣는 가정 회복될지어다. 저주는 박살나고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가족들이 화목되고 복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보더라도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고 또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기름으로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재물을 받으셨음을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삶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 삶에 드린 예배가 가장 기초가 되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책 놓고 찬송가 놓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가면서 말씀 전하고 듣고 그거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안 하실지라도 서로 간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배가 주어지면 가정 예배는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가정 구성 사이에서 사탄이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탐욕과 탐심이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탐욕과 탐심이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미움과 다툼을 가져오고 비난과 비방 가져옵니다. 그리고 분열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가정에 막혀있는 것이 풀려지며 분열과 오해와 사치 같은 것이 파괴되며 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복되게 되며 즐거운 낙을 누리는 그런 인만을 가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운 가정,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 오늘도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저도 홈런 치신다, 성도 가족들 간에 서로 화목해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지사님은 어렸을 적 아버지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가부가 된 고모 그 둘째 큰아버지의 자녀들까지 근처에 살면서 드나들며 북적북적 잘 살았더래요. 대가족인데.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는 분란이 있었습니다. 명절때가 되어서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첫째 큰아버지와 둘째 큰아버지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첫째 큰아버지가 은청이인 둘째 큰아버지를 항상 놀림에 살았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둘째 큰아버지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었고 첫째 큰아버지는 둘째 큰아버지가 호적에도 올리지 않는 둘째 부인과 사는 사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인연에도 둘째 큰아버지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많고 자식도 잘 키우는 것에 대한 첫째 큰아버지의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집사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안경알 만드는 사업을 하시다가 70년대 일본에 물건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장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챙긴 돈 그때 당시로 1억 가까이를 고모네 부부의 시계 공장에 투자를 했는데 아버지는 몇 달 이자만 받고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아버지는 신경성 이계양이 생기고 또 집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가정은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가족 사이에는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된다는 생각 가운데 형제간에도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며 부모를 미워하게 만들고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만들며 물질과 또한 재산 때문에 싸우고 갈라놓는 것은 그 가족이 사탄의 매개체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과 탐심 곧 재성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탐욕과 탐심 재성이 처리되길 바랍니다. 박살날지어다. 완전히 가루가 될지어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일어나면 정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욕심, 탐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마운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가정은 미역국 하나 끓여놓고도 나눠먹어도 감사하고 수제비 한 그릇 가져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가졌다고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리밥 먹는 그 순간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곳곳 방방 곳곳에 인파들이 몰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오늘 이런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단 가정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가정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구성원 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게 맺어져 있기에 탐욕과 탐심을 가지지 않으면 화목하고 행복하며 희귀한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회복된 가정은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틈을 타려고 들으면 박살나기 때문에 오지도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이런 행상 회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마음들을 지킵시다. 가정의 마음들을 든든히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가정은 먼저 부부간에 신뢰가 깨어져 있습니다. 남편 아내, 아내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요새는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가정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다면 가정 분위기는 암울해지고 자녀들은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싸우는 부모를 보면서 왜 저런 부모를 만나게 했냐고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자녀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또 자식들마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구성원 각자마다 심리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뭐 턱장애, 심리불안, 가잉행동 등 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불치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열, 정신질환 같은 거, 또 혼맥게 되는 것, 기타 등등 가난에 빠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부부의 문제가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신앙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막혀있는 신앙이 뚫어지며 열어지며 교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와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지게 된 것은 선조들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흐르고 흘러나와 후손들까지 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연단과 시련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즐거움이 나와야 됩니다. 행복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막혀있는 부분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뱀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원망해서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가정과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잘 믿어야 됩니다. 진실되게 잘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은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강야길로 돌아감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장 상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즉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물게 함으로써 백성이 죽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자 뱀에게 물린 자 중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다. 네. 어제 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이 가정을 회복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복된 나날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즉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합법화되어 있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참되고 정신 차리는 말을 할 때 어둠의 것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영육 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화목하고 마음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되면 가정이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며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 좋은 길이 열리고 복된 길이 열리게 되고 은혜와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을 하기보다는 감사를 더더욱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복에 거는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직골에 맞는 월급이 아니라 그 월급을 벌어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쪼개어서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적금도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내 자녀가 불평불만 없이 학교에 다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이 가정은 회복이 되는데 나의 가정의 마음들을 지켜나갑시다.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연출을 하신 하나님인데 그 안에 우리는 마음껏 놀아납시다. 즐겁게 행복하게 놀아납시다. 복되게 놀아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적인 가정의 모델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래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며 그의 딸이 된 것이 아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기여기고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 4절에는 전진대로 축원해서 너희 몸품에 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생명이 길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임한 것처럼 보인다면 예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문의 저주가 임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인다면 예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이 한복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저주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올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풀리지 않고 어려워도 마음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며 얼굴에 여유로운 빛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관련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불안하고 조종에 쫓겨 사업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수월하게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여유로운 모습에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니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족 구성 간에 늘 기뻐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도 풀리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끊임없이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정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군이 되어서 위로해주고 힘든 일을 격려해주며 힘이 되어줘야 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적군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총질을 하게 됩니다. 그 총까지 쏘면 맞으십시오.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가족 구성원이 회복이 됩니다. 네. 오늘 막혀있는 가정이 풀려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시원하게 풀어져 나가라. 저주는 끊어지고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막혀있던 뚫어질지어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저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육신과 탐심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신뢰가 깨어지는 것, 이 자체가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주식 투자한다며 집까지 날려먹어 우라통이 터집니다. 우라병에 걸리고 암으로 고생하다든지 또 부부싸움에 아이들은 지적하고 학교생활하면서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 이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시간 선포해야 합니다. 풀려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저주 끊어질지어다. 질병이 사라지고 물러갈지어다. 화목된 가정이 되고 악한 영이 박살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빠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를 운반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저주가 흘러갑니다. 부부에서 자녀로, 자녀에게, 자녀 사이로, 개인에게, 단체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하는 일이 막히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선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가족 구성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태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막혀있는 가족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가문에 흐른 저주를 끊어내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재능을 물려받아 그것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누리며 가꾸며 가정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애절한 마음이 흩어져서 뻗어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 화목된 가정, 즐거운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응원 아들에게 내가 자꾸 이유 없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 안쓰러운 마음 때문이야.
나의 시선이 자꾸 너를 따라가는 것은 응원하는 눈길이야. 넌 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으로 보내는 갈채인 거야.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고통으로 숨이 멎을 듯해도 왜냐고, 왜 하필 나 여냐 하냐고 자꾸 묻지도 말고 자꾸 따지지도 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허락된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의 겸손한 모습이야.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려. 뜻없는 일이 없고 이유 없는 아우성 없지만, 인생의 절반은 뜻 모르고 이유 없이 겪기도 하지만, 삶은 절대 널 속이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이 아름답고 해석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렴.